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2000 하락세를 아직까지는 지속하고 있는데요. 0.15% 밀리고 있고요. 2725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회복세를 나타내주면서 밑꼬리를 길게 단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분봉 차트 통해서 흐름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확인해 보시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약하게 출발한 이후에 9시 중반부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내 탄력을 다시 반납하면서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10시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2725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드러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3,024억 원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816억 원, 기관이 1,200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 주체 모두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섹터 중심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화학과 전기전자 그리고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 금융주와 보험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방산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살펴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이 1.9%로 가장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FNF가 4% 넘게 밀리면서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은행 업종도 1.59%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정밀 업종도 1.52%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SD바이오센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덴티움 역시 5% 넘게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강금속 업종과 건설 업종도 1% 내에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시면 보험업종이 2%대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불을 켜낸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통신업종도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19%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이 목재, 전기가스와 비금속 광물 업종까지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0.14% 하락세 나타내면서 6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시 중반부부터 탄력받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85% 상승률 기록하면서 주가는 11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 69,200원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 부근에서 아직 등락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주들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다같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구간 고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4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 SDI 1%대 하락세 지속하면서 현재는 5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의 경우에도 1.9% 하락하면서 51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장주들 상대적으로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모두 파란불을 켜낸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6월과 7월에는 금리를 50BP로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빅스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게 제시하는 등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주들 살펴보시면 기아 그리고 현대차도 모두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현대차는 보합권으로 바뀌었고요. 17만 4천 원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0.7% 하락하면서 7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와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서는 가구 및 인테리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 완화 공약 때문에 향후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리모델링 수요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샘이 2.49% 상승하면서 86,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또 NX도 4%대로 강세 나타내면서 2,41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현대 리바트도 3%대, 그리고 퍼시스도 0.41%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탄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58% 하락하면서 92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출발하면서 출렁이는 모습 보이다가 10시 중반부에 가장 낮은 저점을 형성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회복 움직임 보여주면서 93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44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72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1982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를 골고루 파는 가운데 가상화폐 쪽에서도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100종목을 위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7% 하락세 나타내면서 6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1%대 하락률 나타내면서 98,000원까지 밀렸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펄어비스 살펴보시면 4%대로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10만원 초반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거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10만원 초반부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0.26%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7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하락세 나타내면서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LNF는 극적인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25% 상승하면서 20만원 초반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보 역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9시 중반부부터 강한 탄력 받으면서 31만원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연내 로봇 상용화 제품 첫 출시 계획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에 민감한 성장주들 요즘에 악재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로봇주들은 삼성의 이슈에 따라서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효림 로봇이 21%대로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1,9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로보로보 2.51%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유진 로봇 역시 10%대 강한 흐름 지속하면서 7,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0.7%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27,600원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